이번 시간에는 알아두면 살이 되는 화이트 밸런스, 세권도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영국의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였던 윌리엄 토마스 베론 켈빈이라는 학자가 물체의 색깔을 온도로 환산하여 발표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켈빈의 이름을 따서 K도로 표시를 합니다. 세권도는 완전 흑체가 방출하는 빛, 완전 흑체를 철근으로 가정하고 열로 가열했을 때 절대 온도인 마이너스 273을 뺀 섭씨 온도에서 가열 중일 철근이 내는 색깔을 온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붉은 백열등은 세권도로 약 2800에서 3200K도로 표기를 하는데 이는 섭씨 2527도에서 2927도, 절대 온도 마이너스 273도를 뺀 숫자에서 완전 흑체, 즉 철근으로 가정했을 경우 철근이 내는 색깔을 말합니다. 한낮의 태양빛은 5000에서 6400K도, 흐리거나 구름이 많은 날은 6500에서 7000K도이며 아주 짙게 흐린 날은 12000에서 18000K도입니다. 즉 한낮의 태양빛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세권도가 낮으면 5200K 이하일 경우 붉은 색깔이 많이 돌며, 반대로 세권도가 높으면 6400K도 이상일 때 푸른 색깔이 많이 돈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세권도 조절용 필터를 사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점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에는 화이트 밸런스에 세권도 조절용 여러 가지의 그 도표가 있으므로 화이트 밸런스를 사용해서 세권도를 보정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를 자동 오토에 놓게 되면 세권도가 태양의 한낮빛의 정상적인 색깔이 나오도록 5200에서 6400K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침 저녁에 사진을 찍으면 사진의 색상이 붉거나 또는 푸른색의 차가운 느낌의 색상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 세권도의 차이 때문입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태양의 색감이 온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켈빈이 흑연체를 그냥 철강으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철강을 가열했을 때 온도에 따라서 그 철강이 내는 색의 빛깔, 그것을 바로 색 온도로 변환한 것이 켈빈도, 즉 화이트 밸런스, 세권도라고 합니다. 주광을 기준으로 5400K도를 기준으로 내려가면 붉은색이 점점 많이 들어가고 역으로 올라가면 푸른색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요 상황에서 우리가 세권도를 가지고 한번 변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5400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정상적인 색깔입니다. 그래서 5400 화이트 밸런스에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조금씩 내려갈수록 카메라는 푸른색으로다가 붉은색을 잡기 위해서 점점 푸른색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300도 K도는 백열등과 같기 때문에 굉장히 붉은 색깔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 색깔을, 붉은색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푸른색을 많이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2300K도가 이렇게 파란색이 아니라 원래는 붉은 백열등 색깔인데, 촛불 백열등인데 그 색깔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마트폰이 알아서 푸른색을 많이 집어넣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역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한 5400 정도, 이게 이제 정상적인 색깔이라고 봤을 때, 여기서 위로 올라갈수록 흑연체에 가열됐을 때 온도 색깔이 푸른색으로 띈다 그랬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푸른색을, 색온도가 높으면 푸른색이니까 그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젠타, 좀 붉은색 계열의 색감을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만돌릴 때 이렇게 붉은 색깔이 많이 들어가고 내려올수록 적어지죠. 그래서
10K도일 때 이렇게 붉은 색깔이 아니라 보정하기 위해서 이 색깔을 넣어준 거고, 10K의 화이트 밸런스 색감은 약간 푸르스름한 색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